우리 기독교는요, 그 2대 절기가 있죠. 그 하나가 이제 성탄절하고 그리고 부활절이죠. 이 두 절기는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 명절로 지켜왔어요. 평소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들도 요 두 절기 때는 교회를 꼭 참석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습관상으로 또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배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들 하고 있죠. 우리들도 이날에는 특별히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특별 형사도 하고 또 우리 부활절 때는 그 이방 습성인 계란도 나눠 먹고 뭐 또 목사님 설교도 특별 설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이 두 절기들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킬 때뿐이지 지키고는 그 다음에 그대로 다 그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지켰지만 큰 변화가 없는 그냥 연례 행사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꼭 다람쥐 채바퀴 돌듯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부활절 예배도 이런 일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내일이면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적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이제 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무슨 돌파구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의식에 또는 종교의 그 전통에 탈해서 벗어날 수 없을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게 율법의 올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율법의 올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올무 속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이 율법의 올무에서 돌파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가 아주 즐겁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You shall know the truth 그랬어요.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영어로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도대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가 안다는 You shall know 안다는 그 단어 우리 잘 알지 헬라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제가 사전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ecognize 안다 또 어떤 perceive라는 말은 내가 인식하고 있다든가 깨닫다 또는 경험하다 이제
그 한 단계 나가서 동참하다라는 단어까지도 이 사전에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You shall know. 이렇게 know란 단어가 기노스코란 단어예요. The truth. The truth는 뭐예요? truth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러죠. 우리 알레데이아. 근데 여기에 뭐 더가 붙어 있고. 그래서 헬라 말로 then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더라는 소리. 그러니까 the truth. 그러면서 대문자 t가 돼 있어요. 대문자 r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이분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I am the truth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형에 너희들이 예수님 truth를 이제 알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 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나를 너희들이 알게 되면 너희들이 그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 종교 의식에서의 그 여기 올무에서 너희들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약 4000년 동안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또는 예표로 이제 우리 로마서 5장 14절은 예표라는 단어 써서 타입이라고는 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림자 또는 모형 카피 또는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상징 이런 표현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 방법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스토리들이 다 오실 예수, the truth, 이 예수,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비본질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진짜 본질을 알게 되면 그동안에 이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네. 구약의 모든 그 모습들은 다 비본질적인 하나의 예표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우리가 본질은 예수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하고 내가 그냥 인식하고 또는 나중에 이분과 교제하고 이런 모든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지금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오신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 다음에 그 오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실제로 본질로 내려오신 이분을 종교화시켜서 절기만 그냥 지키는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봤지만 이 부활절을 지키지 않으면 고난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면서 죄의식도 있고 근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감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인 진리를 딱 우리가 보면서 오늘 부활절 이분에 대해서 감사와 이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분을 내가 사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절을, 진정한 고난절을 우리가 음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숨겨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거나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수집 정도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 절기들을 그냥 절기로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로만. 자, 그러니까 부활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시간 제가 이걸 좀 깊이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 부활절에 담겨진 이 진리, 이것은 뭘까?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활절이 있기 전에 고난절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고난절이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질문이 도대체 죽으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요. 화형도 당할 수가 있고 뭐 독극물을 잡수셔가서 죽을 수도 있고 목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방법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이 방법에 의해서 죽으셨나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십자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죽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드렸지만 다시 드려요. 창세전 우리 한번 처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여기에 보면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가셔서 창세전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하면은 장차 있을 장차 만들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제대로 한번 고생시키면서 교육 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목적을 나중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주전 1500년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curse.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들 지금 질문하지,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느냐? 그건 저주받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 하세요. 얘들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는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위즈덤이 숨겨져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저주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뒤집어 쓰면서 이분들의 저주를 없애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시고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아담 타락으로 받은 저주예요. 예, 아담 타락으로 받은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조금 더 발전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주란 말은 curse라고 그래요. C-U-R-S-E. curse. 반대말은 뭐예요? 저주의 반대말? 복이에요. blessing. blessing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를 그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 말로. 그것을 사전에 보면 또 이런 뜻이 해피한 자는 복을 해피네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는 것은 해피한 자들, 행복이에요. 저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 있는 거예요. 복 또는 해피네스. 저주의 반대말이에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무슨 복을 받았나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내렸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He blessed him 그랬어요. 2장 3절에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노트 정리하세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보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요 세 부분이 있어요. 자, 아담의 육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분이 복을 받았나? 이분이요, 이제 타락 전이에요. 항상 한 30세 나이의 수준의 남자 모습이. 그래가지고요, 나이를 먹질 않았어요. 늙지도 않고,
무병하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육의 모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적으로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요. 이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벽을 뚫고 마음대로 가고. 세 번째는요. 이분은요. 광속 여행을 해요. 생각만 하면 쫙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우주를 그냥 마음대로 여행하는 분. 예?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뚫어보는 그러한 투시력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 분이지만 수만 명하고도 멀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새 오늘날 그 IT 산업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또 대화도 인스턴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금방 즉시. 네. 그 많은 사람들과요. 그러면서 음식은 뭐 먹었나? 뭐예요? 열매를 먹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도 자기가 노력해서가 생긴 음식이 아니고 다 무료로 하나님이 주신 무료 음식. 그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산이 자녀 많이 낳게끔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땅에 많이 퍼지게끔 하셨어요. 음식만이 아니고 집도 의식주에 의식 먹고 또 모든 것 다 무료로 이렇게 준 이 육의 복을 이분에게 주셨어요. 육의 복을. 자, 혼적으로 받은 복이 뭔가 봅시다. 혼적으로 이분이 받은 것은요. 첫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인격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서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분에게 창조 질서를 피조물들에게 가르치도록 다른 피조물들이에요. 그 다스리는 파워를 주셨어요. 지휘권을 줬어요. 관리권, 피조물 관리하는 권한을 줬어요. 인권을 받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들을 정복하라, subdue라는 건 이 사람들을 막 다루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 이놈들라고 한번 명령도 내리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라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데 뭘 관리하느냐? 창조 목적을 피조물들이 모기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무궁화 꽃 무궁화 모든 피조물들 전부 다를 별 달 뭐 우주의 모든 있는 그 우주의 별들 전부 다를 관리하고 지휘하고 가르친다 이러한 그 이런 걸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서 피조물들이 이 창조 목적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격려하는 일, 지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책임을 부여받은 분이 아담과 그 후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책임이 따라와요. 무슨 책임이 따라오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인격적인 관계.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또 우리 인간들에게 또 나눠주니까 인간들이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이것이 창조주와 최소한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인간과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과의 관계 이런 복을 아담이 타락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셋째 날에 딱 보면은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1장 10절과 12절.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달별을 만드시고는 1장 18절에 그랬어요. 넷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려니까 하나님이 참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는 1장 2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있는 각종 생물들을 만드시고는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뒤쪽으로는 오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주시고는 마지막에 1장 31절에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very good 아주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런 그 기대가 컸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영적으로 이분이 어떤 복을 또 받았냐면 이 아담의 영, 아담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로마서 8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사람에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하트에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는데요. 그 영에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영에 이제 성령, 내 영과 성령님이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아담의 영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고 살아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받았던 이 모든 육, 혼, 영의 이 복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낙원에 올라가면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게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아담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저주를 아담이 받게 된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불순종해서 이제 죽으리라 하는 건 영적으로 죽으리라 그것만이 아니고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육적으로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이 사람이 육적으로 시간석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6이 그리고는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늙게 되고 병이 들어서 아프고 그래서 930세에 죽게 됐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그 열 노아까지의 그 인사들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육이 뿐만 아니라 2분의 6은 시간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멀티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쫙 설명되어 있어요. 음식도 이제는 채소 먹게 해놨고 열매 못 먹는 게. 또 땅을 저주하셔서 이분이 이제 땅에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생기는 문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가 고통이 있어야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무려가 아니에요. 이제는 열심히 고생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저주받은 이 육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나 보세요. 혼이. 혼은요. 이제 이 타락함으로써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분이 이제는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사탄의 성품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대체되기 시작하는 바로 가인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벨을 질투심 때문에 죽이는 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이분에게 주셨던 모든 권한들을 인권과 지휘권, 가르치는 권한, 관리하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 창조 목적 파트너십의 이 권한들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분이 영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탄의 영으로 대체를 받게 되고 이제 죽은 아담이 됐어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의 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 목적의 위배자로 이렇게 둔갑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이 복을 받았다가 저주를 받을 것을 신기하게도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요, 바울이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래, 신비, mystery of Christ.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미스터리. 아까 우리 말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미스터리란 표현하고요. 이 미스터리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보면 16장 25절 26절에도 미스터리란 단어 썼어. 그래갖고 이걸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이걸 미리 아시고 아담이 저주받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미스터리. 이 저주받아가지고 아담이 시간 속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얼마나 오래 있게 하셨냐? 우리 알다시피 7,000년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7,000년은 하루가 천년이라고 성서에 나오잖아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그러니까 7일 동안이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학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가 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7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살아야 100년 그것도 오래 사는 사람은 대개 60~70년 80년 살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고향으로 다시 훈련 끝나고 이제 가는 이런 모델로 지금 하나님이 팍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훈련을 받도록 다 계획을 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을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을 회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복을 회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을 짜셨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 창조 목적을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회복시켜 주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하도록 결정하신 그래서 예수 하나님 당신이 때가 되면 이제는 인간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눈높이 교육으로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눈높이 교육으로. 그리고는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저주를 당신이 뒤집어 쓰십시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의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다 숨겨놓으셨다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때가 되면 이것을 뚜껑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쫙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하시곤 아담이 딱 타락하실 때 아담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부터 창성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4000년 구약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딱 뭐라고 해요? 사탄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게 예수님이죠. 네 후손과 싸움이 있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사건을 암암리에 설명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것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이다 그랬죠? 네.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는 헬람 원시 복음이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림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포뮬라, 그 형식을 그대로 4000년 동안 가르쳐준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후 1500년에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계명도 주셨지만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볼 때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그 모습이 저 십자가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그 아담이 가졌던 그 복 이 타락 전에 가졌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이분이 뒤집어 쓰시는 것이 저기에 십자가구나. 그래서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디자인하셨구나. 이러고는 주전 1000년이 딱 됐어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 야훼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다윗이 눈, 영의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보니까 웬 분이, 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착 달려있는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주전 1000년에 비디오로 쫙 보여주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시편 22편에, 특히 시편 22편의 1절은 그분이 매달 저주를 받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윗이 영의 눈을 뜨고 본 거예요. 비디오를 보듯이, 우리가 요새 TV에서 화면을 보듯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을 쫙 보는 거예요. 버렸다는 forsaken, 나를 왜 버렸습니까? 그럼 우리의 질문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이퀄 레벨이고 같은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케톤 회의에서 451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다시 말해 신성을 다 33년 동안 완전히 비우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와 같이, 당신들과 같이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 저주를 받으시는 이 순간에 이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저주라는 이 저주는요, 어떤 저주냐면은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 과거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이분이 한꺼번에 뒤집어 쓰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인간 예수가, 인간 예수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저주를 뒤집어 쓰시면서 그 무거움과 아픔을 고백하는 장면을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쫙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시편 22편 1편에, 주전 1000년에, 그리고는 300년 지나서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서 6절에 4절에 그랬어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똑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 그가 형벌받아서 고난당하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 징계를 그분이 받아서 채찍으로 치유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이분에게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간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분의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이 모습을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30살 되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보고는 탁 보라,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눈을 보고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실제로 십자가에 탁 달리셨어요.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칠한 우리 다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에? 이게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에.
이분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딱 십자가에 몸대로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9시에 오후 3시에요. 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미리? 천년 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분이 딱 똑같이 하시는 그 순간에 예. 그러면서 이분이 딱 숨을 거두는 그 날이 우리가 고난주일이라 그런 고난주일 우리가 고난주일에 그저 예? 거룩하게 지내자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좀 묵상하자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수준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수준, 뭐, 고난주일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사탄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창조 목적 훈련을 시켜서, 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창조의 파트너십을 줘서, 장차 영원 세계에서 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저분들을 피조물들을 잘 섬기고 창조 목적에 잘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시간 속에 집어던져가지고 7000년도 안에 우리는 고작가야 50년에서 100년 이렇게 그 훈련받다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저쪽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아하,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는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저주를 아 이분이 뒤집어 쓰셨구나. 그래서 나는 완전히 복을 회복받았구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럼 언제 시작했는데 다 이루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창세전에 시작하신 것, 이 프로그램을 이제서야 지금 다 이루셨다고 딱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계시기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분이 아담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셨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고난주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주일, 무슨 날이에요? 이 의미는요, 고난주일이라는 건요, 우리의 저주를 이분이 뒤집어 쓰시고, 아담이 받았던 그 복을, 세 가지 육헌력의 이 복을 회복받는 날이 고난주일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부활주일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 예? 음부에 내려갔어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잠깐 내려간 것뿐이에요. 이분이 강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아, 이분이 숨을 거두는 다 이뤘다 하신 그 즉시로 지금 어디 올라가신 거예요? 나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분에 그러다가 이분이 잠깐 음부에도 내려가신 거예요. 예? 우리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다 이뤘다고 딱 숨을 거두시군요. 고난주일이군.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섬기잖아요. 이 부활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지금 저주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주를 누가 지금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활주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낙원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이미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예?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회복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육이 지금 회복을 받았는데도 아직 우리 육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안 받은 참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복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뭐냐, 이건 지연된 회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연된 복이라고 그래요. 뭐냐, 육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저주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육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회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회복받아놓고 여기서 그냥 사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delayed blessing, 좀 지연된 복을 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병이 좀 있어도 그까지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좀 어디 불편해도 그까지 거? 그까지 것이란 단어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조금 일찍 죽어? 어때요? 저 나라 우린 가는데. 우린 이미 다 이 문제 해결된 사람들인데. 여기서 오래 살아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 빨리 가는 게 낫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돈벌이 때문에 신경 쓰고, 뭐 때문에 신경 쓰고, 자녀 때문에 신경, 아, 그건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다 저쪽 동네에 우리가 간 사람들이요. 왜 이 동네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 지깁니까? 왜 그러냐면, 이 회복과 이 복과 저주의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저쪽 동네 뿐이에요. 아까 혼적으로 봤죠? 다 이제 저쪽으로 우리가 회복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탄의 성품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날로 날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돼. 이 성화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저쪽 동네 올라가면 계급이 설정된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저쪽 동네 올라가면 이미 우리는 다 성화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얼만큼 이 세상에서 그 성화를 우리가 해나가냐. 이 부활절은 이런 의미에서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거.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으로 자녀된 사람들, 이 영적은 지연된 복이야. 이거는 지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성취된 복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 지연된 육적 복이, 혼적으로도 지연된 복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인스턴트. 즉시 회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도 그랬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자를 우리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포켓에 다 패스포트와 비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절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 잠깐 육적인 이 세상에서 지연된 복 속에서, 예? 혼적으로 지연된 복 속에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포켓에 놓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로 날로 성화되는 길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성만찬 하더니, 성만찬. 성만찬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고난주의를 생각하는. 고난주의는 뭐예요? 고난주의는 고난하신 건 이미 나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이 깨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저주를 이분이 뒤집어 쓰셨다는 그 의미가 지금 고난주의를 우리가 이거 지금 성만찬하는 거예요. 뒤집어 쓰셨다. 이분이. 나는 이제 저주가 없는 존재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도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하, 지금 지연된 육과 지연된 혼이지만 나는 이미 천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진 사람.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 섬기지만 시간만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이것을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만방에 퍼져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이걸 집어넣어주면 좋아서 난리를 지게, 난리를 지게, 좋아서 댄스하고, 예? 이 댄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서 기도만 했죠?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걸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는 타국인이다. 이게 타국이야. 우리는 순례자야.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도 그랬어요. 예? 우리 본향은 저쪽이다.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살자. 그러니까 장례식이 눈물바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은 파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과 비크리스천들과의 차이에서요. 다시 말해요. 고난절은 무슨 날이요? 예수님이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셔서 복을, 이 세 가지 복을 다 주신 날이다. 그렇죠? 부활절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패스포트와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잠깐 지연된 육해복과 혼해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했죠? 저주 받으시고 복 주신 예수님이. 이 제목과 이게 부합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만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그게 문둥이 교회예요. 내가 지금 막말합니다. 교인들을 잠자게 만들고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나눠주고 행복을 외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는 타국에 와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는 순례자이며 나그네이며 안개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이 세상에만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세상도 보면서 동시에 이 세상도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들을 본향으로 불러 가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떠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활절을 기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로 날로 이 복이 더욱 구체화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